안녕하세요. 스킴온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단순히 트레일러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영화계 전반의 주변 이야기들을 하려고 매달 이달의 트레일러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1, 2월은 큰 어워드 시즌이라 트레일러 이야기보다는 큼직한 시상식을 중심으로 영화계 이야기를 해보는 게 더 시의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장편 애니메이션 쪽에서 일하다 보니 실사 영화보다는 베스트 장편 애니메이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애니 어워드, VES, 골든 글러브, 그리고 곧 다가올 아카데미 영화제를 관통하는 이야기 이모저모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임팩트 있게 드러난 영화제는 애니 어워드였습니다. 애니 어워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1992년부터 시작된 거의 30년이 돼가는 영화제이고 골든글러브나 아카데미보다는 한 단계 아래 규모의 영화제로 평가되지만 미국 애니메이션 업계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시상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VES도 비슷한 형태의 시상식인데 VES, 즉 Visual Effect Society의 약자에서 알 수 있듯이 Visual Effect Studio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시상식이라 평가되는 행사입니다. 이러한 업계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시상식에서 어떤 영화들이 노미네이션 되었고 수상했는지를 보면 업계의 시선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유럽 애니메이션의 강세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통 이러한 영화제들은 세부 카테고리에 베스트 이펙트, 베스트 TV 시리즈물, 베스트 디렉션 등 많은 카테고리가 있지만 역시 뭐니뭐니 해도 베스트 장편 애니메이션이 애니 월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1992년 시상식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스페인 스튜디오의 작품인 클라우스가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최다 부문 수상작이기도 했습니다. 네, 바로 넷플릭스가 제작 지원과 배급을 했던 그 클라우스입니다. 넷플릭스가 무슨 잘 알려지지 않은 스튜디오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디즈니나 픽사 드림웍스처럼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그 수많은 작품들을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좋은 작품을 선별해 투자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어떻게 돼가는지 확인은 하겠지만 넷플릭스가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세부 노트를 주면서 지휘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또 하나 기존에 수상한 작품들이 어떤 회사들에서 제작된 작품들인지 비교해보면 이번 수상이 얼마나 예외적이고 새로운 바람의 시작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7회, 픽사가 9회, 드림웍스가 4회, 아이언 자이언트 등을 만들었던 워너브라더스가 2회, 스파이더 인투 더 유니버스로 소니가 2018년 처음으로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단 다들 이름을 들어본 회사이고 글로벌 박스오피스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뒀던 작품들이 수상했던 카테고리였던 것입니다. 두 번 정도 예외 케이스가 있긴 했는데 그 작품들도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스튜디오들에서 제작된 작품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 위치한 스튜디오 지브리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영국의 대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아드만의 월라스 앤 그로밋 극장판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수상작들과 비교해보면 극장에서 제대로 개봉하지도 않은 클라우스가 이 카테고리를 수상, 아니 이번 시상식에서 최다 부분 수상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건 그냥 클라우스가 잘 만들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유럽 애니메이션의 급부상이라고 오버될 것까지 있나?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 케이스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애니 어워드의 두 번째 큰 카테고리인 인디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도 I Lost My Body라는 프랑스 작품이 수상을 하였고 이 작품은 다 완성된 작품을 넷플릭스가 판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넷플릭스가 소유하게 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인디 장편 애니메이션 카테고리를 보면 아직 시작된 지 5년밖에 안 된 신생 카테고리이긴 하지만 지난 5년간 4번을 유럽 작품이 휩쓸었고 그중 대부분은 아카데미에도 노미네이션 됐던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따로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카툰 살롱이 라는 스튜디오 같이 새 작품을 만들어서 세 번의 아카데미 노미네이션 되는 저력을 보이는 유럽 스튜디오들이 이제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애니메이션이 갑자기 부상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갑자기라는 말이 정말 어색한 수식어이긴 합니다. 유럽 애니메이션은 제가 애니메이션을 한창 공부하기 시작하던 2000년대 초반에도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단편을 만들고 있었고 고블린, 스핀포콘 같은 정말 미친 수준의 학생 작품을 만들어오는 애니메이션 스쿨이 계속 인재 양성을 해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20여 년간은 애니메이션 스쿨에서 나오던 인재들이 픽사, 디즈니 같은 곳에 다수 지원하였지만 미니언스로 유명한 일루미네이션의 프로덕션이 프랑스에 위치하기도 하고 카툰 살롱
스탈론 같이 장편 애니메이션만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스튜디오가 몇몇 생기기도 하고 라인 같이 애니메이션 광고와 시네매틱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계속 잘 운영되면서 유럽의 인재들은 지난 3-4년 전부터 점점 미국 프로덕션으로 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력을 갖춘 인재가 있는 지역에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죠. 그게 바로 프로덕션을 위한 돈과 완성된 작품을 홍보 배급할 배급망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몇 년 전부터 엄청난 물량 공세와 함께 지원한 곳이 바로 넷플릭스였고 이제 슬슬 그 투자 효과가 메이저 필름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애니 어워드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에서도 넷플릭스의 작품이 가장 많은 카테고리에 노미네이션 된 것만 봐도 전방위적인 투자가 여러 분야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유럽의 부상이 아니라 넷플릭스의 부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설마 유럽에만 돈을 썼을까요? 아시아, 북미, 남미 모두에게 지원했겠지만 그 중에서 애니메이션 부분은 유독 유럽 스튜디오에서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라고 말이죠. 어려워도 작품성을 유지하며 가오를 지켜오던 유럽 스튜디오들의 봄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고 미국의 거대 스튜디오들도 좀 더 참신한 작품들로 방어전을 해야 되는 재밌는 시절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쟁이 있어야 관객들은 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거니까요. 2019년 라이언킹은 실사영화일까요? 애니메이션일까요? 이미지만 보면 실제보다 더 실제같이 만들어놔서 실사영화 같은데 또 만들어진 테크닉은 100% CG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2009년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부터 시작되었죠. 사실 지금까지도 실사 영화 쪽에서는 애니메이션을 한 수 아래 작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비티, 라이언 킹, 엔드게임 등 요즘 대중들이 가장 많이 감상하는 작품들이 상당 부분이 전부 애니메이션 테크닉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려는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선이 다수 존재하는 건 엄연히 사실이기 때문에 제임스 카메론도 10년 넘게 아바타는 실사 영화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요. 이번 라이언킹을 감독한 존 파브로 감독도 정글북을 만들었을 때 이건 실사 영화라고 못 박았었죠. 정글북에서 실사는 유일하게 꼬마 아이 한 명뿐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사람이 포함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보죠. 근데 이번 라이언킹에 와서는 실제 존재하는 걸 찍은 게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100% CG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와 존 파브로는 은근히 이 작품을 실사 영화처럼 묘사했고 버추얼 스튜디오 촬영 과정, 즉 뭔가 물리적인 촬영을 진행하는 듯한 비하인드 씬을 마케팅에 사용하면서 은근히 실사 영화처럼 홍보하였습니다. 뭐 좋습니다. 애니메이션에 포함되기 싫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러한 행보가 좀 민망해지는 게 바로 골든글러브의 라이언킹을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으로 출품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이런 작품들과 노미네이션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박스오피스에는 공식적으로는 애니메이션으로 등록해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번 애니메이션이 되고 맙니다. 같은 미키마우스 지붕 아래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겨울왕국이 2위로 밀려나는 팀키를 경험하게 됐죠. 골든글러브 장편 애니메이션 노미네이션이 발표되자 미국 영화 유튜버들은 1-2주간 라이언킹이 애니메이션이냐 아니냐로 시끌시끌 했었습니다. 이번엔 VS로 가보죠. 또 하나 실사 애니메이션의 경계가 무너진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Outstanding Virtual Cinematography 부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Virtual 공간에서 어떤 작품이 가장 좋은 촬영을 보여줬냐 하는 상인데 2018년까지 이 부분에서 상을 타온 작품들을 보면 Gravity, Avengers, Hugo, Jungle Book, Star Wars, Force Awakens 등등 멋있는 장면들을 가상 공간에서 잘 연출한 작품들이 수상해 왔습니다. 근데 뭐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이 이 부분에서 수상 혹은 노미네이션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용하고 같은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연출하는데 실사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진 영화들만 이 카테고리에 지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한 룰을 2019년 10월에서야 드디어 바꿔서 장편 애니메이션도 Outstanding Virtual Cinematography 부문에 지원이 가능해졌고 역사상 처음으로 토이스토리4가 이 부문에 노미네이션이 되었습니다. 픽사의 레이아웃 팀이 그동안 버추얼 카메라에 얼마나 미친 짓을 많이 해왔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위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수상은 라이언킹 했지만 그동안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역할을 저희 부서가 조금이나마 했다는 보람으로 노미네이션 자체만으로 서로 축하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카데미 시네마토그래피 부분에서도 애니메이션이 노미네이션 되는 날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은 못하도 적어도 노미네이션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겨울왕국2가 탑5 노미네이션에 빠져있고 넷플릭스의 클라우스와 I Lost My Body가 올라와 있습니다. 유럽 애니메이션이 한두 개씩 노미네이션에 포함되어 있었던 적은 많이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 수상을 기대하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카데미상이라는 게 아카데미 멤버로 등록된 사람들이 투표하는 결과물인데 아카데미 멤버들은 대부분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애니메이션보다는 실사 영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러한 멤버들이 미국에서 개봉하지도 않았던 혹은 개봉했더라도 작은 아트 디어러 같은 데서 소규모 상영을 했던 유럽 애니메이션을 과연 얼마나 많이 감상했을까요?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수상했던 리스트를 보면 애니 월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미국에서 와이드 릴리즈를 했던 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들이 수상해온 곳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와이드 릴리즈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이미 구독하고 있고 올해 올라온 유럽 작품들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배급된 작품이기 때문에 마치 미국에서 와이드 릴리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카데미 레이스라고 불리우는 아카데미상 투표 기간 동안 이뤄지는 마케팅 비용도 넷플릭스 같은 곳이 커버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전의 유럽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올해 노미네이션 된 작품들은 아카데미 멤버들에게도 인지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니 어워드에 이어서 클라우스가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까지 수상하게 된다면 수십 년간 아성을 지켜오던 디즈니 픽사와 같은 회사들에게는 강한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니 월드 vs 골든 글로브 아카데미에 노미네이션 된 작품들을 통해 장편 애니메이션 분야에서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영상을 계속 감상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한 달에 한번 멤버십 회원분들과 진행하는 라이브에 접속하셔서 다른 종류의 정보도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키먼 웨스트의 션 킴이었습니다.